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해서 4개가 발굴됐지 않습니까? 4개 땅굴을 3, 4대가 조직해서 4개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발견된 그 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예, 어떤지는 좀 아시나요? 땅굴 상황? 혹시? 남쪽 깊숙이 파고 들어왔죠. 남쪽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을. 네. 육사생이 그걸 제한테 가져왔어요. 아, 육사생이요? 예, 육사생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늘 만나는 목사님이. 예. 남진용 땅굴 판 것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제한테 카피를 보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발견된 4개 외에 남쪽으로 파고 들어온 땅굴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누가 줘서 받아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제가 발견한 것하고 제가 발견하지 않은 3개하고 4개를 탐사대가 조직해서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지금 남신 땅굴 탐사대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민간 탐사대인데 저희가 탐사해가지고 탐사해가지고 저희가 녹취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아, 그걸 받으셨다고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뭐 최근 3월 1일날 3월 2일날 예예 저희가 그 시추 작전을 해가지고 예예 예. 한 곳에는 물이 안 나온 PVC 파이프를 넣고 물이 예. 안 나오는 바람에 여기다 녹음기를 넣고 예예예 예, 예. 계속 지금 녹취 활동을 하는데 예예 예. 예, 폭파 작업이라든지 예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폭파 작업 그 다음에 예, 차감기 소리 그 다음에 예, 펌프 속에서 예. 예, 물을 퍼내는 펌프 소리 예 그거 제가 다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예예 예,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깊숙이 예, 남친 땅굴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을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예예 예.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예, 제보받은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내용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참모장 상장교 제하고 비행기 탔던 관측 장교를 아르켜 달라 했더니 못 아르켜 준대요. 왜? 그 사람들 이름을 대라 그래서 저는 지금 50년에 그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아, 예. 그렇게. 기록이 다 있죠. 그 당시에 부대에 3군단 12사단에 근무한 사람 명단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육사생들이 자기들이 처벌받을 거 들어와가지고 이거 안 알려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육사생들한테 장지석 씨 이름이라 전화번호라도 좀 알아달라 그랬더니 아, 못 알아 주는데요. 그래서 내가 합참 지낸 분이 제 동생 학교 동창이요. 그분한테고 그다음에 이점삼 장군이 잘 아는 친구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소개해서 이지삼 장군에게도 제가 찾아갔더니 안 된대 그래요. 못 알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다시 내가 어저께 이제 불안카드를 만들어가지고 6번하고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려가지고 지금 제가 참고 요즘 의사들 때문에 난리인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 불안카드 제가 다 만들었다가 지금 다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서 올라 그럽니다. 다시 뭐 원래는 한 주 더 체류하실 계획이었는데 실망해가지고 지금 내일 당장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 그 다 도와줄 테니까 불안카드도 만들어줄 테니까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그분이 엉뚱한 소리야.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땅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봤죠. 다 봤습니다. 예. 아, 다 보셨고. 예, 그리고 예. 원래 예. 예, 군 합참 쪽에서도요. 예. 예, 그 또 땅굴 뭐 그 그쪽이 이제 정보 참모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그 지금은 고인이 된 그 김모 합참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땅굴이 20여 개 들어와 있는 거는 작업한 거는 알고 있다. 휴전선 예. 부분에. 예.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장거리 땅굴은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태까지 그것을 고위급 장군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대통령실에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마스가 땅굴 파는 것을 발견 못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데 예. 우리가 북한군 땅굴 파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을 하라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많은 땅굴을 찾아서 알리고 또 예. 일부는 또 제보를 하고 했는데 예. 지금 다 묻혔습니다. 지금. 그래 말이에요. 그렇게. 다 묻고 있어요. 예,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가 있는 거예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제게 온 거 있고, 아. 그 다음에 합동참모본부 장지석 씨가 제가 보낸 모든 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이종식 수기관이 내가 대통령실에 상세하게 보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먼저 북한을 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도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위정책 하면 이스라엘처럼 많은 피가 입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도 대통령실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이라크이 서로 도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덕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미 정부에 건의한 것을 내가 대통령실도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민간 탐사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희가 땅굴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엘로드로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엘로드로 탐사를 해서 예, 예. 지하에 예, 공간이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예. 거기에 예, 시추기, 우물 파는 그 기계를 동원을 해서, 아이고. 예, 구멍을 뚫고, 예, 예, 예. 예. 뭐, 한 3, 40m, 4, 50m 이렇게 구멍을 뚫고, 예. 예, 거기에다가 녹음기를 넣고, 땅 속에서 작업하는 소리를 저희가 녹취를 하거든요. 예, 예. 제가 다 그 보고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땅굴인 지역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그 땅굴 작업 소리가 다 잡혀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땅굴이 아닌 지역에 녹음기를 넣으면은 땅굴 소리가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희는 그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 땅굴임을 알려왔는데 지금 군 당국에서는 땅굴을 찾는다고 예. 전방 지역에서 땅굴 찾는데 정신이 없다고 바쁘다고 인력이 없다고. 예. 소방에서 제보가 들어오면 가기가 시간이 예. 잘 안 난다. 예.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 예, 1990년 땅굴, 제4 땅굴 발견한 이래 33년 예. 동안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 말이야. 땅굴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지휘관들이 소홀해요. 보호를 소홀해요. 그런데 지금 그때 65년 당시에 땅굴이라는 것을 막았던 그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예. 지금 대한민국은 뭐 벌겋게 물들어가지고 예예 예, 맞습니다. 땅굴을 은폐하는 예. 세력들 맞습니다. 그렇죠. 은폐하고 있어요. 예, 뭐 정치적으로 또 그 종북 주사파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거나 예. 또 되려고 또 공천을 받아 놓고 있거나 지금 예.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민들은 아니 그 핵무기도 북한이 개발하고 핵미사일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에
재래식 방법인 땅굴로 무슨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그렇지. 식으로 폄하를 하거든요.